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인들에게 새로운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근본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수백만 가지 고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체험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먼저 기도응답 중에 응답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중에 응답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이유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체질이 되면은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체험을 하면은 회복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체험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언약으로 다가오는 순간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 사람까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순간 멸망과 저주 속에 머물게 하는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본적인 체험 후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 성도님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 생명 살릴 사명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기도를 지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체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면 위기는 곧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릴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기도 체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은 모든 문제는 승리의 발판이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멸망과 저주 속에 머물게 하는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고 가문에 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또한 전도운동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근본적인 체험이 있어서 기도 속에 더 응답을 누리고 말씀 성취의 맛을 체험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사명체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붙잡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렘넌트처럼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말씀 성취의 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의 흩어져 있는 생업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